문방구 앞 3355 쪼그려 앉아 100원, 200원 넣어가며 즐겼던 작은 오락기. 이제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추억의 물건이 되어버렸는데 오늘의 주인공 임근주 메이커가 저렴한 가격으로 나만의 오락기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나섰다. 추억의 오락기, 우리 함께 만들어보자. 메이커를 찾아간 이곳은 무한상상실, 펜랩도 아닌 조금은 생소한 인쇄소다.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있는 메이커 임근주 씨. 인쇄소 안을 둘러보니 그가 하는 일과는 다소 거리가 먼 듯한 물건들이 눈에 띄는데 라디오, RC카가 그것들이다. 놀랍게도 그가 직접 만든 작품들이라는데 이 작품들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 부품이 하나 들어간다. 이것은 초소형, 초저가 싱글보드 컴퓨터 라즈베리 파이. 라즈베리 파이는 영국의 라즈베리 파이 재단이 기초 컴퓨터 과학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든 싱글보드 컴퓨터인데 저렴한 가격에 비해 우수한 그래픽 성능을 자랑한다. 최근 메이커들 사이에서는 이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한 내비게이션, RC카, 라디오 등의 제작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데 메이커 임근주 씨도 이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이러한 활동을 동영상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을 교환하는 등 다른 메이커들과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오늘 임근주 메이커가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 추억의 오락기를 만들어 볼 예정이라는데 함께 만들어 볼까? 구조물이 될 상판과 합판, 라즈베리 파이와 메모리 카드, 각종 케이블, 버튼과 조이스틱, 경첩이 오늘의 준비물이다. 라즈베리 파이와 케이블이 들어갈 합판을 접착제를 이용해 튼튼하게 고정시킨다. 상판에는 오락에 필요한 버튼과 방향을 조절하는 조이스틱을 장착한다. 접착제로 튼튼하게 고정된 합판에 전원 어댑터와 각종 케이블을 고정시킨 뒤 라즈베리 파이에 오락이 들어있는 SD카드를 삽입한 뒤 움직이지 않도록 합판 중앙에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다 고정시켰다면 케이블과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해야 하는데 케이블과 맞는 포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명서 없이도 누구나 쉽게 연결할 수 있다. 케이블 연결이 끝났다면 상판과 합판을 경첩을 이용해 이어준다. 후에 상판의 버튼과 조이스틱을 합판에 있는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이 오락기를 만드는 여러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다. 나만의 캐릭터나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나 가족의 사진들을 시트지로 출력해서 붙이면은 나만의 게임기가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오락기의 전원을 켜니 어렸을 때 한 번쯤은 해봤던 오락이 실행된다. 동료와 함께 오락을 하는 임근주 메이커. 마치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인데 그가 오락기를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옛날부터 게임을 좋아했고 뭐 학교 끝나고 가서도 오락실에서 갤러그나 보글보글 같은 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잠시 있었는데 우연찮게 라즈베리 파이로 게임을 하는 영상을 보고 아 나도 저걸 보고 한번 만들면 옛날에 그 추억에 빠질 수 있겠다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로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하고 있는 임근주 메이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이런 완벽한 작품을 만들었던 것은 아니다.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는데 국내 라즈베리 파이 커뮤니티인 산딸기 마을을 알게 됐고 그곳에서의 활동을 통해 차근차근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됐다.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거는 제가 모르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정보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활동도 하고 좀 더 좋은 작품이라 그러죠. DIY를 만들어서 좋았고 그거를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노하우나 그런 정보를 다른 분들한테 다시 제가 전달해줘서 굉장히 좋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의 라자도 몰랐던 그가 이렇게 근사한 메이커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직접 부딪히며 알아가는 즐거움에서 시작됐다는데 우리도 그가 알려준 나만의 오락기 만들기로 메이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짜릿한 즐거움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